이렇게. 아, 맞아. 베리를 왕창 뽑아와서. 아, 진짜. 그렇게 쏘면 되겠네. 그러네. 잔뜩 심어놔서 주변에다가. 쫙 하면 그냥 한 방에. 베리를 한 번에만 막 20, 막 몇십 개씩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기네, 사기. 아, 그 돼지 거기 좀 아깝다. 그 베리 잔뜩 쏘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다 파냈으면 돼. 그 옆에 있던 개 잘못이야. 뭐라고? 돼지 잘못이야, 돼지 잘못. 돼지랑 무슨 상관이야, 베리랑. 아니, 베리 심어놓은 것도 돼지잖아! 그니까 돼지 잘못이지. 뭐라고? 거기다 왜 심었어, 그거를? 에휴! 안 심었으면 그 베리 어디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야, 멀리 다시, 딴 데다 심었어야지. 아, 진짜 세다, 돼지니까. 아, 돼지 비싸네. 지금 씨앗 먹고 있어. 어, 여기 저기 있다. 아, 거미, 근데 거미가 안 나와. 기껏 왔는데. 아, 얘는 진짜 이거 싸울 때 이거 항시 이거 해놔야겠는데? 풀버프? 어, 진짜 센데? 존나 좋긴 해. 어, 저기 똥 있다. 여기도 똥 있다. 다른 애들이 세 대 때리는 걸 얘 두 대 때리는 거네. 한 대를 덜 때리는 게 어때요? 어, 여기 또 있다. 농장을 크게 지어야겠네. 대농장 시대야겠네. 대농장 시대에 대해서. 근처에는 꼭 그 얼음 투척기 무조건 지어야 돼. 얼음 투척기 만들 공간 딱 남겨놓고 대농장을 딱 지어. 중앙쯤에다 해놓으면 다 커버 돼. 그래도 우리 기본 집 근처에 이렇게 베리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겉진업도 근처에 많아서 겉진업이 엄청 많아. 어, 진짜 좋은 장소예요. 당근도 많이 나오고. 아, 다섯 명 있는 파티에는 필수라고. 할머니. 왜냐면 밥이 안 되니까. 밥이 근처에서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진짜 할머니가 최고네요, 진짜. 너무 좋아. 말도 안 되는 기술 가지고 있어. 사실 숯이 많아서 저것도 빨리 만들어놔야 돼. 건조대. 말리는 거, 어, 건조대. 설마, 타면은 절로 가나? 아니다, 전혀 이상한 데로 가. 어? 어? 거 근처인데? 아, 여기네, 여기? 어. 오늘은 같이 화덕, 여기 있는 화덕에서 보내야겠구만. 그래야겠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아, 여기 무덤 많아.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덤이 있어. 돼지, 안녕? 정신력을 위해서. 아, 거미 있다. 여기네. 거미랑 싸워야지. 아, 그럼 녹색 버섯 있는 곳에서 딱 쓰면은, 딴 다음에 딱 쓰면은. 어, 녹색 버섯이 수루룩 해서 정신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엄청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녹색 버섯도. 그거 먹어가지고 다시 정신력 올리면 되는 거고. 좋은데? 아, 혹시 방어력도 올라가, 이게. 아, 그래? 어, 확실히 덜 달아. 덜 다른 것 같아. 느낌인지 몰라도. 그놈의 같은 기분, 어? 같은 기분. 이 직원 부셔야겠다. 어차피 멋있는데. 아, 야, 맞아. 덜 나는 거 맞아. 오. 아, 얘 무조건, 얘 거의 무조건 풀것 저거 해야겠는데. 아, 버섯은 모르겠다고? 아니, 왠지 될 것 같아서. 아, 쪼그라들었어, 씨. 싸울 때는 무조건 저 유지해야겠다. 이게 좀 먹을 거를 많이 추내는 게 문제긴 한데. 엄청 많이 먹네. 어, 이게 무조건 거의 풀로 채워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만한 저게 있네요.
공방이 되니까. 어, 공방이 확실히 되니까 가치는 있다. 거미 놓으면 내가 그냥 후려, 후려, 후려 죽일 수 있다, 이거야. 풀스윙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어, 보름달이다. 오, 잘렸어. 어, 어, 나 죽을 뻔했나 봐. 보름달이었으면 나 갈 뻔했네. 보름달이 정말 다행이다. 어. 나중에 해보면 되지, 뭐. 어차피 그 근처에 버섯 많으니까 그거 따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다행이다. 다시 다행이다. 보름달 되면 버섯나무 나오지 않나? 아, 투게더는 보름달이 하루뿐이라는 게 좀 아쉬운 거 같아. 어. 연속 두 번인 게 은근히 되게 꿀인데. 아이고야. 아, 렉. 아, 렉. 렉 있어? 어. 아, 렉! 되게 오래 하고 있잖아. 진짜 그건 나만 본다? 지금. 그림 어디 가도 다 있네. 여기로 들어가면 어딜까? 아, 거미 진짜. 어우, 렉이. 아, 그건 좀 궁금하긴 하다, 어딜 튀어나왔지. 일어났다, 아까. 정신력이 아, 나 정신력이 너무 낮아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나도 지금 꼭 해야지, 지금 다시 지금 올렸는데, 지금. 그냥 한번 가는 거야. 또 갔다 와서 올리면 되지. 아, 네, 할머니 몸 안 좋으시니까. 맞아. 갔다 와, 무지 건강한 네가 갔다 와. 네, 아직 건강하거든, 이제 아직 미지 상태가 아니라서. 너 저거 하나 있냐? 뭐? 그 뭐지? 어, 실크. 아, 맞다. 너한테 실크 던져주고 갈게. 어차피 그 거기 가야 되니까. 기다려. 꽃모자 만들고. 밤을 무서워한다는데 딱히 뭐,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력이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손 같은 거 나왔을 때 그거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것들? 그니까 그때 정신력이 팍팍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림자 괴물을 보면 팍팍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겠다. 밤을 무서워하는 게 괴물을 그런 걸 실컷 진짜 많이 죽었다. 빨리 내놔. 내가 체스터도 넣었다. 있지, 마스터 뷰즈.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얘도 잠을 못 자요? 아, 진짜? 사서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얘, 아, 할머니. 아, 그러니까 할머니 말고. 예. 이제 근육, 예, 마리오에서 루이즈 왔다. 울프강. 아, 특징이 막 밤이 무서워요, 이래요. 오! 완전 근처야, 집에서. 어, 진짜? 어, 거기 딱 좋아, 그러면은. 오, 좋네. 딱 좋아. 거기 본진. 아, 근데 저거 정신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긴 하지. 근데 위험하면은. 정신력을 많이 먹긴 한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저런 분은. 또 가치가 있는 선택인 것 같아. 거인을 거기로 유인해서 불을 그거 상자를 닦아서 불 질러서 불 태워주니까 유인한 다음에 근처에서 살다가 걔가 아니 근처에 살다가 오면은 그걸로 부시러 올 거 아니야. 어. 딱 불을 질러버리는 거지. 그 상자를 딱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최소한 한 명 어느 정도 때려지 데려갈 거 아니야. 아, 버팔러한테 때려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저거만 잘 지워. 지금 이 동네는 그리고 비팔로 너무 적어. 개체 수가. 어, 맞아. 너무 적어. 좀 무리가 아니야. 생각해. 엄청 무리 짓진 않았어. 좀 무리를 지어야지 좋은데.
빨리 가자. 혈단 만들면 이제 괴물고기 주면 된다. 그렇지. 내가 계속 거미를 꾸준히 담아와야 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걸 세 단으로 키운 다음에 근처에 하나 박는 게 좋아. 그렇지. 그렇지. 박아서 좀 가가지고 여기다 미끼 놔야겠다. 짜잔. 잔금 나왔네. 가지도 좀 심어서 가지도 엄청 많이 키우고. 토깽이들 잡혔나 안 잡혔네. 아 뭐야? 아이 난 이거 왜 열매를 안 주냐? 다 자란 게 아니었나? 아 또 다 안 자란 걸 또 배가 죽어. 에이. 딱 봤을 때 다 자란 줄 알았는데. 에이. 아 또 돌이 없네. 돌 캐러 가. 얼음. 어 잡혔다. 아 저것도 기어 두 개나 필요하니까 봐. 그러네.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저거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 이 렉! 잡아놨어. 근데 지금 그쪽에 있는 거 저 너무 세가지고 못 잡는데. 빔 쏘는 애는 언젠가 죽어있지 않을까? 언젠가? 가면 갈띠랑 싸우다 죽어있다. 안 나왔으니까 일단 뭐 다 심어야지 뭐 어떡하면. 아우 이놈의 렉. 빨리 집 가자. 저기 없네. 빨리 가 파미야. 안 돼. 어우 지금 어우 뭐야 이렇게 렉이 심해? 아 다행이야. 오 저 엄청 많네. 뭐 괴물고기. 어 14개나 있네. 아까 좀 실컷 잡아왔지. 안녕하세요. 아 이거 굶지마라고. 네 굶스타브라고 해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 게임. 항상 배가 고파지고 밤에는 공격하는 그 뭐지? 괴물들이 있어서 불을 켜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마다 저희를 공격하는 괴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애들을 다 막아가면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죠. 야야야야 불 끄지마 불 끄지마.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다이너인데 내가 캔 거 있으니까 이거 써라. 그래? 20개 있어 이거.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좀 쓰질 않으니까 이제 한 일이 없잖아. 뭘 한 일이 없어. 아 한 일이 없잖아. 내가 지금 버팔로 찾고 내가 얼마나 지금 뭐라고? 기어를 많이 했는데 기어도 찾고 버팔로 그까이 그거? 다 찾을 수 있는 거였어. 다 찾을 수 있는 기어 아니가? 기어 냉장고도 좀 무구때에 만들었는데 지금 냉장고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아유, 그러셔? 그니까 할머니가 이게 뻔뻔해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뻔뻔 할머니. 나무나 다 캐야겠다. 아, 이뻐, 텃밭.
나중에 이렇게 딱 줄 지어서 잘 해놔야지 나중에 편해요. 나무 좀 캐야겠다. 나무 좀 여기 있는 나무 말고 저기 있는 상목수 나무 다 없애버려야겠다. 개물고기 내가 구워가지고 알로 바꿔야겠다. 어, 바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추천 안 했으면 추천. 네, 그리고 즐겨찾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도 같이 해주세요. 망가뜨서는 저거 하고 싶긴 한데. 뭐? 꿀. 아 꿀 안 돼. 알잖아. 아 꿀을 근데 멀리다가 해놓으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집에 안 하고 한 2층에서 해놓으면은 우리한테 피해주는 거 없잖아. 근데 계속 부수니까 벌집은 새로 다시 나오나 근데? 모르지. 그냥 꿀만 빼서 먹는 건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어봐야지만 좀. 안녕하세요 푼사령관님 안녕하세요. 그래, 부셔서 누가 부시지 않을까? 아 부시면 안 되는 거. 안 부시면 괜찮은데 그냥 꿀만 퍼먹는 거면 재빠르게 꿀만 빠야 꿀을 많이 모아놓는 거지. 근데 이게 뭐지? 벌집이 꼭 필요한 거라서 나 자연산 그 벌집도 다 없어지나? 없애버리나? 어디였다고? 안녕하세요 쿤사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 질문해주세요. 아, 나무 캐야지.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아 저희는 그냥 소셜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는 게임 다른 게 없어. 그냥 내 방이 이런 성격이라는 거를 나중에 아니, 검색할 때 편하게 알려주는 거지 게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걸 한다. 소셜 스타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소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거고 크리에이티브를 말 그대로 이제 열심히 만들려고 열심히 서로 이제 막 다 합심해서 만들자 그런 거. 뭐 이쁘게 만들어보자 뭐 약간 요런 느낌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 한다고 게임이 딱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건데 서로 모이는 의의를 어떤 의미에서 모이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가 이스타님 안녕하세요. 아 나 여기 먹을 거 있구나. 빨리 먹어. 먹을 거야. 역시 할머니라서 이게 잘. 아이 뭐 할머니라서 그래. 아니야. 자기가 배고픈 줄 몰라요 할머니들이. 아니까 먹은 거 아니야. 아니까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야. 배고파서 이렇게 먹은 거야. 막 이렇게 막 배 가지고 들러붙었을 때쯤에 이제 아 이제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드셔. 아니야. 잘 챙겨주셔야 돼. 뭘 잘 챙겨주셔야 돼. 어 지금 집안은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요. 젊은 것이 일도 안 하고 농사가 얼마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야, 내가 싸돌아 다니니까 지금 집이 그 정도 성장한 거지. 뭐라고? 나도 뿐인데 알아야지. 집안일 도와야지. 노모가 지금 열심히 집에서 일하는데. 기어를 누가 찾았는데 지금? 아 진짜 그놈의 기어. 누가 찾았는데 누가? 그놈의 기어 하나. 어? 내 목숨을 걸고 저런 목숨을 걸고? 내 갈 때도 캐는데 저거. 할머니 책 쓰시라고. 하여튼 애가 어렸을 때서부터 삐뚤어지게 살아가지고. 아유 아직 갓대표 출전인데 뭐 이제 와서 옆집 할머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물론 아직 나한테 잘해주시긴 했어. 네 밥도 해주고. 네 밥만 해주셨죠 밥만. 오 좋아. 두 개는 심어야지. 녹색버섯은 가져가야겠다. 녹색버섯은 꼭 냉장고에 필수적으로 넣어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잘 챙겨야 돼. 녹색버섯 최고의 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챙겨놔야 되죠. 아 맞다 낚시라도 할걸. 아 맞다 낚시를 할걸. 아까 우리가 좋은 낚시를 어디서 할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였지? 내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아 맞다 그 거기 갈대 있는데. 나 접속 끊겼어. 아 진짜? 아 됐다 다시 붙었다. 왜 이래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하면 렉이 좀 있더라고요 이 게임이. 베타라니 그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서버를 통과 서버에서 하나? 아 여기구나 여기. 일단 낚시해서 내가 먹을 걸 많이 잔뜩 갖고 올게요. 할머니가 하나 닭다리 가지고
일 좀 해야겠어. 일 좀 해야지. 일을 해야지, 일을. 너무 닥달하죠. 뭐라고? 나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니가 뭘 할 만큼 해, 뭘 할 만큼. 할 만큼 했지. 어떤 점에서? 어? 기어를 찾았다는 게 다 나의 일이, 나의 사명을 끝냈어. 기어 하나 찾았다고 사명을 다 끝냈다고? 그 나머지는 나는 싸우는 일이야. 양아치를 컸어, 얘가. 얘가 양아치를 컸어. 아, 이익룡은 최소의 자리구요. 8명인가? 네, 8명까지 가능하고. 아, 8인용까지 돼, 이거. 멀티로. 멀티게임이에요, 멀티게임.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싱글게임도 있는데, 이건 멀티로 나온 게임입니다. 그래, 내가 바짝 골았으니까 좀 먹어야겠다. 바짝 골면 내가 이길 못해. 장가지 좀 가져야겠는데. 장가지 안에 있나? 장가지 맞네. 장가지 내가 많이 캤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싸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오, 불. 화력이 좋아야 돼. 열매 좀 먹어야겠다, 내가. 아. 마인크래프트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 마크랑은 좀 달라. 성격이. 네. 마크처럼 그렇게 널널한 게임은 아닙니다. 이걸 죽으면. 죽으면 모두가, 게임이 끝나. 모두가 있긴 한데, 죽으면 바로 그냥 게임 오버예요. 이빨함정 한번 만들어볼까? 아, 이빨함정? 만들어볼게. 야, 그게 끝이야? 설치는 안 돼? 아니야. 지금 설치는 안 했어. 그니까 마크보다 뭐가 어렵냐면, 마크는 죽어도 그냥 다시 시작하는데, 이건 죽으면 사실 끝이 나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심는 거네. 아, 심는 거야? 여기다 심어놔야겠다. 이번 반 지나면 끝내 끌게요. 근데 저희 죄송해요. 저희 30분에 끝이라서. 네. 지금 30분이네요. 아, 이렇게 땅에 심는 거야. 아. 오, 심겨줬어. 오. 이쪽으로 딱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들이 그렇지. 딱 죽는 거지. 할머니, 나 낚싯대 좀 만들어줘. 아, 낚싯대? 기다려봐. 어차피 끄긴 꺼야 되는데. 이제 일이라는구만, 이제. 야, 그동안 계속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다리 기다려, 무슨 때문에 좀 더 큰 거야?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거 다 설치하고. 나의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 이게. 뭔 소리야? 어?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내 서포트 하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오랜만에 투게더니까 되게 재밌네요.